Yeah. Okay, do you wanna? It's got my dress and everything on it? Yeah. Okay. Yeah, very good. So do you meet on the Sunday or? Shall we just meet on Sunday? Be better. Sunday. Is yeah. that the one or you want me to pick up the car tomorrow? Okay, they, Sunday we can write just down the, everything. Yeah. Yeah. Tidy up. Yeah. Happy with that? Yeah. No problem. Yes, Sunday. I think no problem. I have still. What was your name again? Minte Park. Minte Park. Yeah. Okay. What's your name? Grant. Grant. Nice to meet you, Grant. Good name. Yeah. 차를 팔았습니다. 잘 살 사람한테 디포짓 받고 좀 정리할 시간 좀 받은 다음에 한 이틀, 3일 뒤에 차를 넘기는 걸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좀 더 깔끔하게 보이려고 청소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 구입했을 때가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00불에 샀었거든요. 근데 좀 비싸게 팔았어요. 한 3년 전에 2,000불에 사서 주행을 한 4,000km 정도 했거든요. 20만에 사서 24만km가 됐는데 판매 가격은 $4,700 딜러급 후려치기인데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됐네요. 제가 차 샀을 당시에는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던 차를 제가 다 고치고 했으니까 이놈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운전석 창문이 안 내려갑니다. 조금 싸게 샀던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싸게 파는 거는 문제 있었던 것들을 다 해결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상태가 좋은 걸 이제 파니까 4,700이라는 가치의 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불에 사서 4만 키로 타고 4,700. 아치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도 끝이구나. 이거 옛날에 다 로드트립 할 때 졸음 깬다고 샀던 것들인데 오래돼서 다 버려야지. 끝까지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가네요. 아 진짜 고생했다 전이야. 싸늘하다. Nope. Thank you. Grant. Thank you. All the best. Yeah.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I'm gonna move it off here for my wife. Yeah. 전이 가네. 차가 이제 떠났다. 떠났네 차. 다시 또 뚜벅이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낭여행이냐 무슨 자동차야. 걸어다녀야지 두 발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서 이제 떠나는 걸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오묘하네요. 저희 3년의 워홀 기간 동안 항상 함께 했던 친구였죠. 끝까지 안전하게 같이 동행했고 마무리는 또 이 돈으로 살아있네. 저를 충족시켜주네요. 이렇게 해서 저의 에마 전이까지 보냈습니다. 진짜 호주 5월이 끝났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느껴지네요. 호주 온 지 4개월 만에 저도 드디어 차를 샀어요. 이게 바로 제 차입니다.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뚜벅이로 살았었죠. 걸어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4만보, 34,900보, 35,000보, 29,000보 막 이런 식으로 걸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 차만 있으면 5분 만에 갈 거리인데. 잘 부탁한다 전이야. 개털이 날려. 아유 I lost my smart rider car. Yeah, so I'd like to cancel the suspend auto load first, and then I have also balance
on my card, just $8. Is it possible to get refund on my card or not? Ah, yeah, then I'd like to get refund on my card because I'm going to leave West Perth soon. Yeah, I'm good, thank you, and you. Just, I'd like to cancel my car insurance. Okay, no worries at all. And what was the reason for that one? I sold my car. So I don't okay, need no more. Worries. Yeah. Okay. And are you replacing with a new car? No, I'm going to leave WA, so no more insurance. Okay. Sorry. Okay, 차보험도 끝냈고 또 뭐 해야 되냐? 짐이 왜 이렇게 많지? 옛날에 저 가방 두 개를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짐이 너무 많아. 트렁크도 있고. 이제 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서 막 버리기는 조금 아까운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고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할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데 물건 팔러 나갈 때마다 이 구독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당황.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짧게나마 인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드니에 가서 묵을 숙소도 지금 예약을 다 잡아놨거든요. 백패커스로 당연히 다 잡는데, 와 진짜 시드니 숙박비가 진짜 비싸요. 이 쉐어룸을 쓰는데도 진짜 비싸다. 숙박비로만 해도 돈이 진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호주 여행이. 그래서 배낭여행이 확실히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독방 쓰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백패커스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지내려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초반에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 앞니도 좀 맞고, 살도 좀 부대끼고 해야지. 이번엔 또 어떤 냄새가 나를 놀래킬까. 기대됩니다. 이게 배낭여행인지 스멜여행인지. 하여튼 뭐 재밌겠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퍼스 워홀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서우주에서 동부 여행으로.